뭐랄까요? 개발 내용에 대한 설명할 건데, 거진 첫 번째 볼게 뭐냐?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 56페이지입니까? 신개발과 재개발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 특히 이제 재개발 관련된 용어 중에서 우리 과거에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보전과 수복, 개량, 철거, 요네개 제목이 뭘까? 요 제목을 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량이란 철거는 뭔지 알죠, 그죠? 계량 같은 것부터 뭐 있습니까? 리모델링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만 수복이란 말과 보전 그 차이를 좀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뭔가 둘다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자를 갖다 제거한다. 하자 제거는 공통점인데, 다만, 이게 사전적 하자 제거냐, 사후적 하자 제거냐가 중요하다고. 자, 우리 이 수복은요, 수복은 결국 뭐 있습니까? 얘는 사후적 하자 제거입니다. 보전이 뭐냐? 사전적 하자 제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보전은 얘가 앞으로 어떤 노후 불량 등이 발생할 걸 예견해서 미리미리 하자를 제거시키는 방식이고, 이게 다른 말로 보전이고, 이 수복이란 말이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회복시킨다, 이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건물이 현재 정상 이상 하자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관리한 만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 이런 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봤을 때 이미 발생한 하자를 제거시킨다 나오면 이건 수복이고, 예, 앞으로 발생할 걸뭐 있습니까? 하자를 제거한다면 이건 다른 말로, 예, 보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갈로 2번, 저기 뭐 있습니까? 용지, 즉, 단순 개발, 환지, 매수, 혼합 등 있죠? 이건 제가 이미 앞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정책에서, 정책이 한 적이 있죠? 공영 개발, 토지 구획 정리에서, 공영 개발은 매수 방식이고, 반대로 토지 구획 정리에서 환지 방식이죠? 그죠? 거기서 이렇게 그냥 통과합니다. 자, 실상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 저기 있는 개발 방식이 중요한데, 개발 방식에서 요거 공영은 이미 사실 앞에서 했어요. 정책에서 민간 개발 방식만 여러분들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민간 개발 방식도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민간 자,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개발하는데 세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 주인이 직접 할수 있어.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업자고 합작, 즉, 공동을 할수 있어. 세 번째, 아니, 업자한테, 전문가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있어. 딱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자, 다시, 주인이 직접 한다, 합작해서 한다, 아예 몽땅 다 맡긴다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제일 먼저 보니까, 자, 이, 컨트롤을 먼저 하셔야 되는 분이, 그래야만 나중에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지주가 직접 한다, 이 말은 지주 자체 개발 방식. 두 번째, 이 지주가 보니 돈이 없든지 개발 능력이 부족한 결과 업자하고 합작해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표현할 때 지주 공동 개발 방식. 세 번째, 아예 업자한테 모든 걸 맡긴다, 이 말이 그게 뭐 있습니까?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맡긴다는 결국은 땅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걸 맡긴다 신탁인데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토지.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토지 신탁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크게 컨트롤 먼저 하셔야 돼, 지금은.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 여러분들. 자, 지주 자체 개발 방식은 개발 누가 합니까? 개발 누가 해? 개발 누가 하냐고? 지주가 할거 아니에요. 비용도 누가 들어? 수익도 누구 거요? 위험도 누구 거요? 권리도? 그거 말씀한 돼. 그러니까 결과는 뭐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위험이든지 비용이든지 수익이든지 등등등 모든 건 전부 다 누구 거다? 지주 거다, 이렇게 하시라고. 어렵게 보지 말고. 자, 지주 공동은 이 말이죠. 예, 업자하고, 그 다음에 지주와 합작해서 개발하는 거지.
얘는 핵심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딱 나면 지주는 토지를 뭐 있습니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업자, 개발업자는 뭐 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요 말 나눈 순간 무조건 지주공동이야. 지역공에서 공동으로 개발한다. 이게 지주공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지주공동개발 방식이 사실은 한 네 가지 방식이에요. 네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네 개를 다 보지 말고, 자, 일단 네 가지 뭐 있냐? 책 볼게. 자, 책 어디 가는가 하면요. 아,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거 448페이지 갑니다. 4절 토지 개발 방식. 1번 개발에 대한 유형, 신개발과 재개발. 우측 가볼까요? 449페이지. 참고해 보니까 도시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 4개 있지? 수보, 개량, 보전, 철거 있어요. 자, 수복은 중량근은 거기 뭐 있습니까? 첫째 줄 끝에 있죠. 현재 불량 노후 상태를 관리하거나 예. 주가서 원래 기능 회복시키는 건. 그러니까 현재 불량 노후입니다. 주가서 예, 두째 줄 중간에 원래 기능 회복시키는 것 이렇게 하시면 돼. 그다음에 예,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개량 재개발은요. 핵심은 두째 줄 기존 시설 확장 개선하는 것. 우리 보통 뭐 있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전 재개발은 아직 노후 불량 상태 발생하지 않았으나 요 말이죠. 첫째 줄. 그런 거 나오면 결국은 보전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개발 방식의 유형이 크게 네 개 있어요. 단순 개발, D장에 환지, 매수, 혼합 등 있는데 이건 우리 앞에 미리 했어요. 그래서 해서 정리한 게 거기 뭐 있습니까? 451페이지 있는 환지 매수 이거 정책이 했답니다. 넘어가시고 자 450페이지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택지 개발 중에서 양갈로 2번 택지 개발 유형 해서 동그라미 1번 민간 개발 방식 1번 뭐 지주 자체 기역이 지주 자체죠. 자, 니언이 지주 공동이 총 4개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 투자자 모집형, 사업 위탁형이 있는데. 자, 그럼 자, 여보시, 이제 정리해 볼게. 우리 거기 있는 AB지? AB, 공사비 대물 변제하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을 보통 묶어서 뭘 한답니까? 등가 교환 방식이야. 요 속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공사비를 갖다가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 두 번째, 분양금을 가지고 공사비로 지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예, 거기 투자자 모집형 경 넘어가세요. 큰 의미 없으니까. 그 밑에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예, 사업 위탁 나 있죠. 이런 사업 위탁 같은 사업 수탁 같은 말이에요. 수탁 방식, 위탁 방식이 있다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 D급번에 뭐 있습니까? 토지 신탁이 떠죠. 그러면 자, 여보세요. 이제 개념 설명할게요. 요 등가란 말이 원래 이게 영어로 뭐 있습니까? 동일한 가격. 이게 등가입니다. 우리 앞으로 등가란 말 꽤 많이 씁니다. 일본식 용어인데.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이란 말 뜻이 이게. 그래서 동일한 가격으로 교환한다는 거야. 자, 설명드릴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단 요거부터 하시면 돼. 현재 보니까 지주가 땅을 주는 거요. 그런 다음에 이 업자가 개발업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요. 네, 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지주하고 결국은 이 업자가 어떤 투자한 비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땅값 해보니까 비율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건물이 완공 후에 업자하고 뭐 있습니까? 지주가 투자한 대가에 대해서 지분 형태로 뭐 있습니까? 분배 받는 게 뭐냐? 이게 등가 교환식이기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있습니까? 현재 땅에, 이 땅이 전체 가격이 얼마 정도 영향 주는가 하면 이게 10억 정도 가치가 있어요. 업자 투자한 금액이 한 5억이 되는데, 그 전체 있는 금액 중에 3분의 2, 지분 중에 3분의 2가 지주 거고, 3분의 1이 뭐 있습니까? 업자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게 등가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으로 분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한 예가 뭐 있냐? 공사비 대물 변제와 공사,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 우리 아파트 지을 때 보니까 하청업체가 있어요. 있으면, 그 비용이 들어간 만큼 얘는 뭐 있습니까? 아파트 주는 거예요. 물건. 물건 준다 대물 변제라고. 반대로, 우리 물건 대신 돈을 지급하지. 그죠? 공사비, 분양금 받아서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이게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줄래, 물건 줄고 차이입니다. 그거 마시면 돼. 굳이 이건 뭐 다른 의미를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보통 있죠? 이 아파트 지으면요, 우리 건설에서 보통 뭐 98% 분양됐다 하죠. 실제 98% 분양된 거 아니에요. 심하게는 보니까요, 여기 있는 이 하층업체 보통 한 50% 넘겨준다고, 이걸. 그 실제 분양 이건 30% 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럼 결국은 이게 뭐 있습니까? 하층업체 물건 받, 아파트 받아가지고 이게 결국은 깡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 할인할 수, 할인돼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경우 꽤 많거든요. 대부분 우리 아파트 짓는 저분은 이렇게 대물 변화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논리가. 하여튼 뭐 그런 이해 특징이 있는데, 그냥 일단 넘어가고 지금은. 하여튼 개념이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얘는 얘하고 비교도 하지만, 얘하고 비교하지만 실제 이 두 개 비교도 중요합니다. 자, 그대로 번역 가야 돼. 사업권을, 사업권, 개발권을 맡긴다는 거야. 얘는 뭘 맡겼어? 아, 신탁이나 위탁이나 수탁이나 그놈이야. 뭘 맡긴 거야? 딱 맡긴 거야. 다른 거야, 분명히. 자, 들어가 볼게, 이제. 현재 땅을 갖고 있는 지주를 우리 보통 뭐라는지 압니까? 위탁자, 위탁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회사죠. 여러 보통 뭐 있으면 수탁자란 말씀입니다. 예, 개발할 수 있는 권리 받으니까. 요때 보니까 지주가 있죠. 요 개발업자한테 뭐만 주는가 하면, 야, 너 여기다 건물만 지라니, 개발만. 예? 개발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만 살짝 넘겨줘, 개발권만. 이전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땅을 갖고 있는 지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잘 알지만 뭐든지 권리가 있는 사람이, 예? 아파트 분양 저기 뭐 있습니까? 이 건설할 때 대출도 이 소유권자가 하게 돼 있다고. 또 분양도 결국은 소유권자 명의로 분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면 소유권 즉 소유권 지주가 갖고 있으니까 대출도 대출이라든지 뭐 분양도 전부 다 지주 명의로 한다고. 다만 얘한테 개발금을 넘겨준다고. 자, 그럼 해볼까? 이런 거요. 자, 돈을 대출받아서 얘한테 돈을 주는 거요. 주면은, 얘는 뭡니까? 건물을 얘가 짓겠지? 지었어. 완공되면 이제 뭐 있어? 다시 건물이 뭡니까? 얘한테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넘어간다고. 대신 여기 있는 뭐 건축업자는 그만큼 노력했을 거 아니야. 노력한 것만큼 얘는 뭐, 뭘 받습니까? 수수료 받는 거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위험은 누구한테 있어? 위험 누구한테 있어? 얘한테 있는 거지. 수익도 언놈이 챙겨. 얘 거. 얘는 보통 집 짓지, 일반적으로. 일반인 보통 집 짓을 때 이런 방식 아닙니까? 그죠? 아, 내가 집 짓을, 내가 이 전문가 아니잖아. 그거 어떻게 해, 보통? 업자한테 가서, 야, 건물 지어 돌라는 거야. 돈 줄 테니까. 돈 좀 있으면 그 다음에 건물 받아갈 거 아니야. 그 모든 수익, 모든 권리, 모든 위험은 결국 지주가 다 떠안잖아. 단지 요놈과 차이는 요거 차이입니까? 얘는 개발도 누가 해? 지주가 하는 거지. 그거는 딱 차이가. 요건 뭐 있으면 개발만 넘겨준다. 개발만. 그래서 이 의미 중에 사업권만 위탁, 수탁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신탁 간다고, 이제. 자, 토지 신탁.
지주가 다른 말로 위탁자예요. 위탁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수탁자가 있어요. 수탁자, 개발할 사람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넘어가더라. 결국은 뭐냐?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이 비록 명의지만 넘어가, 신탁의 상태. 넘어가면 그 반대, 거꾸로 수탁자는 뭐 있습니까? 이걸 개발을 해서 나오는 수익을 너한테 일정분을 주겠다 해서 수익정권을, 수익정권입니다. 발행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따라서 현재 비록 명의지만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수탁자한테 있는 거지. 그 대출도 누구 명의를 해야 돼? 수탁자지. 분양도 누구 명의를 합니까? 요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 놈이 딱 나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소유권 넘어간다 이 말 반드시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아마 크게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요 두 개 차이 뭐 있으면 개발권만 넘어간다, 소유권 넘어간다, 그 차이요. 가장 큰 게.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개 더 합니다. 마지막에. 차지 방식, 차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차지 방식. 차지란 것은 뭐 있습니까? 빌린다, 차. 뭐를? 땅지. 땅을 빌린다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빌린다니까 임대인 되겠지. 그죠? 임차인이 땅을 빌려서 임차인이 뭐 있어? 자기 돈을 투자해. 해서 그 건물을 지었어, 얘가. 짓고 난 다음에 계약이, 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매달마다 꼬박꼬박 월세 등을 주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종료되네. 종료되면은요. 이 임대인이 있는데, 자, 이때 보니까 땅은 현재 누구 거야? 임대인 그대로 이건 넘어가지 무상으로. 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임차인이 지었기 때문에 현시가로 양도한다. 이 말은 결국 뭐요? 유상 양도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개념 파악하면 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러면 아니 우리가 보니까 차지란 말은 땅을 빌렸는데 신차지란 말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차지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 구차지가 있고 반대 신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구차지는 신차지는 큰 구분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신차지든 구차지 나오도 무조건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양도할래? 유상이냐 무상이 중요하다고. 자, 근데 이 두 개 차이가 이겁니다. 계약 체결 시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계약 체결 시에. 자, 원래 이 차지 방식을 많이 쓰는 방식은요. 땅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땅이 있어요. 빈 땅인데. 특히 도심 안쪽에 있는 빈 땅이 있어요. 도심 안쪽에 빈 땅인데 건물 주인이 어떤 땅 주인이 돈이 없을 때가 있어. 이게 땅 활용도 너무 좋으면요. 이게 바닥 권리금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닥 권리금이 있는데 이때 구차지는 뭐 있습니까? 계약 체결 시 권리금을 갖다가 권리금을 지급한다고. 그리고 뭐 있습니까? 매달마다 이 토지 이용 대가 지대 줍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나중에 계약이 중되면요. 항상 분쟁의 소지가 반드시 발생해요, 사실은. 거의 매번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신차지 방식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신차지는 권리금을 지급 안 해. 대신에 바닥 권리금에 대한 활용도가 좋으니까 그만큼 뭐 있습니까? 지대가 훨씬 더 뭐 있습니까? 높은 지대를 받습니다. 이런 특징인데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더 중요하지 문제에서. 일단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 민간 개발 방식을 정리하시라고. 대충 감잡을 수 있을 것 같죠? 내용을 지금 다 볼래 생각하지 마. 큰 줄기.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좀 강조하는 뭔가면, 여러분 지금부터 자꾸 있죠?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특히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은 자꾸 암기할 생각, 이해 안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감옥에 있어 까먹잖아요, 이거. 뭐 용량이 한계 있는 게 다 암기됩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 될 수 있으면 있으면 무조건 이해를 하려고 자꾸 하시라고. 하시다 나중에 가서 한 6월 되면 안 되지. 그때 암기하시라고. 안 되는 거만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자꾸 뭐 있으면 이렇게 이해만 하시고, 이런 거 있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이제 먹지. 또 해, 나중에.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이런 거 본 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지금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이래 가셔야지. 개발은 민간과 정부들이 할 수 있는데, 예, 정부는 공영개발이다. 공영개발은 이건 뭐 있습니까? 매수 방식인데, 우리 정책에서 이미 했어요. 매수 환지로서 비교하시면 될 것이고, 민간개발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땅주인이 직접 한다, 합작한다, 맡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땅주인 한다, 지주자체. 그죠? 합작한다, 공동. 그 다음에 맡긴다, 땅을, 토지신탁. 이렇게 먼저 구분하시라고. 그런 다음 두 번째, 공동개발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등가교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위탁 방식. 이런 제목을 먼저 결정하시라고. 그런 다음 나중에 가서 구체적 내용을 따라가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큰 줄기 자꾸 움직이셔야 되지. 자꾸 공부할 때 뭐 저 안에 있는 구체적 예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 꽤 많단 말이야. 그건 나중에도 안 넣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우리 책이 아니고 강의 노트 가볼게요. 강의 노트. 57페이지요. 자, 57페이지. 예, 밑에 갈로 1번 지주 자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박스의 기억 부분이니까 특히 지주 자체는 뭐 있습니까? 자기 자금이란지 이 관리 능력이 충분한 사업일 때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 거기 니언번이 중요한 거죠. 그죠? 사업 이익은 모두 소유자. 즉 이 말은 위험이든 권리든 수익이든 몽땅 다 좀 뭐 있으면 사업주당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주 공동은 아까 설명했죠? 지분 딱 뜨거든. 주인은 땅을 주고 업자는 노하우 제공한다. 이 말하면 전부 다 공동입니다. 그 중에 특히 등가 교환 방식은 뭐가 쭉 가버린 끝에 있죠? 지분 형태로 분배한다. 어떤 비율 형태로 분배한다. 이 말 나온 순간 전부 다 지주공동이야. 그 중에 특히 기업공을 보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죠. 이 말은 뭐였으면 다른 말로 대물로 공사비 준다. 물건 준다 말듯이.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은 뭐였습니까? 공사비를 뭐로 준다고? 분양금으로 준다. 여기죠. 돈을 준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사업수탁 방식은 기업번처럼 설계, 완공, 관리, 운영까지 모두 업자가 담당한다. 이 말은 뭐예요? 개발권을 업자 한다. 다만, 예, 니언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건 전부 다 사업자 명의를 한다. 즉,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이고, 토지 소유권 변동이 없고, 건물 소유권도 뭐 있습니까? 소유자한테 넘어간다. 그래서 이익도 전부 소유자 거다. 이런 말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신탁은 뭐 있습니까? 넘어가자. 뭐가? 토지 소유권이. 그 대신에 뭐 있습니까? 수익 정권 발행하라. 그런 결과 뭐 있으면 니언번 가보니까 개발 사업 주체와 개업 및 개발 비용 부담, 그 다음에 개발 후에 뭐 건물 분양 명의, 전부 누구 합니까? 예, 이 말은 개발 비용. 자금 끌어오는 것도 저기 누굽니까? 소유권자 누굽니까? 수탁자 할 것이고, 분양도 수탁자 한다. 그 다음, 컨소시엄 경 넘어가시고, 신차지 방식은 중요한 게, 디귿번. 계약 체결이 종료하면은 토지는 뭐 있습니까? 무상 넘어가지만 건물은 현시가, 유상 양도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거 문제 풉니다. 자, 문제 28번부터 33번까지. 28번부터 33번까지. 자, 28번 갑니다. 자, 28번이 뭐냐? 이런 질문 꽤 많이 뜨거든요. 앞에 말했듯이 시장 기구를 통해서 토지 자원이 최적 배분이 어렵다. 이 말 뜻이 뭐예요?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게 되니까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결과 누가 개입한다? 국가 네가 개입한다. 이게 뭐죠? 정책. 그죠? 국가에 개입한다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공영개발 이 말 아닙니까? 말 뜻이. 그러니까 이런 권역을 좀 하셔야 돼요. 자, 29번 갑니다. 자,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 이 말은 토지 지주 자체지? 그럼 결국 가볼게요.
사업 시행은 소유자가지만 개발 자금과 이익 기속 주체는 토지 소유자이다. 맞죠? 몽땅 다 누가 합니까? 결국 지주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1번, 더운가 교환식 딱 나오죠? 쭉 가서 앞에 말 보지 말고 끝에 뭐 있습니까? 지분 형태로 갖는다. 이 핵심이지. 그 다음에 32번,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 전반에 토지 소유자가 명의를 행해지지만 개발 수익은 소유자와 업자가 공유합니까? 누구 겁니까, 이거? 누구 거, 이거? 소유자 거, 소유자 거. 그죠? 그 다음에, 예, 저기 있는 33번, 신탁은, 자, 소유권 이전된다. 뭐, 형식 다 필요 없어. 어제 소유권 이전된다. 그런 결과, 뭐, 수익 증권 발행했다. 끝이야. 그래서 나중에 배당 이익 받는데, 그럼 뒤에, 뭐, 뒷말 큰 내용이 있고, 어쨌든, 그런 거 마시면 돼. 됐죠? 자, 이렇게 시험 나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까볼게, 이제. 자, 책에 450페이지 보니까 갈로 2번. 자, 거기에서 택지 개발 유형 중에 밑에 기억번 지주 자체 개발 방식. 자, A만 보시면 되겠네. A만 보시면 되겠죠. AB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와서 AB. 자, 니언버 우측 갑니다. 지주 공동 사업이 있습니다. 자, 지주 공동은 뭐 굵은 것이 말되지만 사실 그 말보다 밑에 말이 더 중요하거든요. 둘째 줄 중간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는 개발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말 나온 순간 전부 다 지주 공동. 자, A번 갑니다.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핵심이 뭐죠? 공사비 변제를 갖다 뭘 한다고? 건축물 일부를 받는다. 이게 공사비 대물 변제죠. 그다음에 B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은 뭐라 했습니까? 둘째 줄 공사비 지급은 뭐를 한다고? 분양금 수익금 분양금 가지고 지급한다는 거예요. 말듯이. 자, C 필요 없고 D번 가볼게. 자, D는 소유자 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한 형태이며 이때 뭐 있으면 업자는 반드시 뭘 받습니까? 수수료 받는 거죠. 그 뒷말 다 보셔야 돼. 전부 다. 그래서 자금 조달은 소유자, 그죠? 또는 업자의 주선에서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고 분양도 누가 합니까? 분양과 임대를 개발업자 대행한다. 이 업자가 대행하는 거지. 얘가 뭐 예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디귿번 토지 신탁. 자, 신탁은 둘째 줄 끝에 신탁회사가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다. 요거 마시면 돼. 토지 신탁은. 자, D장에 공영 개발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 양갈래 3번 민간 작업 도입은 지금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중요하지만. 자, 넘어가서 458페이지. 부동산 유효 활용 방식인데요. 이 말은요. 자, 첫 번째 사업 수탁 방식 있죠. 자, 잠시. 우리 책이 만드는 이겁니다. 앞에는 미국에 있는 책을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고, 지금 하고 있는 458페이지 이건 뭐 있습니까? 일본 책을 그냥 끌고 온 거야. 그래서 일본의 사업 수탁은 이거 같은 거 같아. 앞에 했지 않습니까? 수탁 밑에 같단 말이 이게. 그다음에 밑에 있는 2번 등가 형식 있죠. 요거는 우리 아까도 요거 두개 합친 게 등가예요. 일본에서는 그냥 묶어 본다고.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3번은 신차지 방식은 요거지. 그죠? 신차진, 신차진. 신차지 방식은 뭐 있습니까? 거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있죠? 요것만 기억, 요것만. 계약 체결, 저기 종료 시에 토지와 건물은 무상, 유상 어떻게 할래?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읽어 한번 보세요. 자, 뒷장에 보니까 464번. 그 다음에, 예, 461페이지, 5번.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에 461페이지.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알 겁니다. 개발권 양도제. 비록 우리 강의 노트는 58, 59페이지 보니까, 예, 밑에 거기 내용이 있는데, 자, 설명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현재, 자, 보세요. 요 지역,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원주시인데, 요 외곽지 현재 보니까 이 땅이 어떤 농지로 쓰고, 농지로. 그래서 이 농지를 풀어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발할래 말래 묻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땅이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 땅이 만약에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으면요. 이 땅은 조만간 뭐 있습니까? 상업용으로 용도를 아마 이용할 거예요. 하는데 이때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평당 땅값을 보니까 40만원 정도 매매되고 있대. 근데 농지는요, 현재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땅값이 농지는 평당 20만원 정도 매매되고 있대. 이 말은 뭔가 하면 농지는 가격은요, 농사 등을 지어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가치만 단순히 시장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상 이 농지가 농사 등을 지어서 나는 수익에 대한 가치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주관적 가치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주시 외곽 지역에 농지가 있음에 따라서 원주시 전체에 있는 공해를 방지할 수 있어. 홍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어떤 분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어요. 이런 주관적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 이 주관적 가치를 측정해 본 게 얼마 가치 있는가 하면 이게 30만 원 가치가 있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땅이 실제 보니까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치는 20만인데 만약에 이 진정한 가치, 이게 포함되어 있는 가치 얼마에 50만 원 되겠지. 그죠? 그러면 국가 측, 개인은 물론 뭐 있습니까? 현재 시장에서 20만 원 팔겠지만 국가 진출을 봤으면 이게 50만 원 가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갖다 계속 농지를 묶어줄 것인가 상업을 풀어줄 것인가 이 고민 아닐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국가로 봐서 이게 당연히 뭐 있습니까? 묶어줘야 되지. 농지로서. 묶어주는데, 이렇게 묶어보니 가장 열받, 누가 열받습니까? 이 땅을 갖고 있는 농민이 열받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현재 20만 받고 있는데, 이걸 뭐 상업 풀면 40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손해본 거에 대해서, 즉, 이게 이제 보전이에요. 이 개발이고. 그래서 보전이 훨씬 더 중요한 국가에서 이 땅을 묶어주면 이 땅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 손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보상해 줄 것인가 이걸 보는 게 이게 다른 말로 우리 거기 있는 갈로 2번 손실 완화지더라고. 그 손실 완화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TDR이 TDR. 자, 이제 TDR 합니다. TDR이 우리 거기 있는 보니까 트랜스퍼. 즉, 개발권 이전 제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자, 이거 실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게 원래 맨 처음에 나온 것은요.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역. 마치 서울역 같은 거예요. 서울역 같은 이런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 나온 거라고. 나왔는데 이 방식이 워낙 좋은 결과 전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쓰고 있어요. 모든 지역에. 그래서, 자, 설명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이게, 서울은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수도가 되어지다 보니까, 여기다 보니까 점점 인구 등 유입한 결과 뭐 있습니까? 이 지역이 과대과밀화 되거든? 그런 결과 외곽이 점점 이렇게 개발된다. 이렇게. 개발될 수 밖에 없어요. 되면은 가장 큰 단점 뭐 있습니까? 아까 했지만, 이런 공해 등을 유발시키고 사회적 문제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요 지역을 딱 묶어두는 거예요. 야, 이 땅은 현재 쓰고 있는 용도 이외에 절대 쓰지 마. 즉, 요만큼 현재 농지고, 요만큼 뭐 있으면 주거나 상업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되어지면 결국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보니까, 아니, 똑같은 외곽적인데, 누구는 뭐 있습니까? 농지고, 이런 뭐 산지인데, 이걸 상업용 용도로 다 풀어줬거든? 근데 얘만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만 좀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열받는 얘들한테 또 이제 뭐 있습니까? 문제 등을 해결해서 뭐라는 거면 이렇게 한답니다. 이 주거나 상업들은요, 결국은 시간이 경과되면요, 이 낙후되니까 결국은 재개발 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자, 요 지역에 뭐라는 거면 원래 규제되어 있는데, 좋다. 재개발 등을 하는데, 원래 쓰고 있는 용도로 쓰되, 절대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 이렇게 나간다고. 근데, 이런 지역은 뭐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짓는 10층 이상 건물 지어준다, 10층까지 건물 지어준다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아니, 똑같은 외곽적인데 누구는 뭐 10층 짓는, 누구는 5층 짓는 거 아닙니까? 얘가 열받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제 국가에서 뭐라 한가면, 요것만큼 짓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 이게 미용 공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있으면 국가가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개발권을 딱 부여합니다. 하면서 반드시 국가에서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줘. 자, 요 지역은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짓는데 15층까지 건물 지어줄 수 있다. 근데 네가 만약에 더 높은 층수 있는 건물을 짓고 싶어 하면 여기 있는 요 개발권을 사와서 지어라 이거야. 이렇게. 요런 게 뭐냐? 개발권이 이전된다, 양도된다. 이 말입니다. 대충 전처럼 아셔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개발권 양도는 개념이 아주 간단해요. 제일 먼저, 분리가 되는데, 이것부터 아셔야 돼. 기본 전제가 있죠. 기본 전제가. 예, 항상 기본 전제가 보니까, 소유권과 개발권을 반드시 분리합니다. 해야 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매매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은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입니까? 개발권입니까? 개발권이지? 이게 결국은 매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 소유권이 매매되시면 안 돼. 근데 이게 매매가 되는 장소는 이 땅을 이 개발권 국가가 매입합니까? 민간이 매입합니까? 민간이 매입하지.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공적 시장에서 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사적 시장에서 매매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한계한 게 장난치기 돼서 문제가. 그러면 왜 현재 있는 TDR, 개발권 양도제를 할 것인가? 목적이 뭐냐? 목적 묻는 거요. 자, 목적은 보세요. 아니, 원룸 뭐 있으면 10층 거면 누구나 5층 짓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형평성의 문제 발생한 거 아니게, 사실은. 같은 외곽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뭐 있습니까?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 말씀 안 돼. 이게 아니라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요, 현재 이게 개발권 권리거든? 권리인데 이 권리가 공중권이냐, 지표권이냐, 지중권 묻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뭐, 높이에 대한, 높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공중권에 대한 권리지. 절대 이말 대신 뭐, 지중, 지표. 이런 말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개발권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고 반대로 개발권이 뭐 있습니까?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볼래요? 자, 현재 자, 보세요. 개발권이 발생되는 지역은 A 지역이에요, B 지역이에요. 개발권 발생. 어디서 개발권이 나와? 여기 나오지. 요 지역에 보니 뭐 있습니까? 몇층 이상 건물 짓지 마 했을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규제가 되었을 때. 아, 규제라면 개발금 이게 줄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 강화된 지역, 극심한 지역.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그러면, 현재, 적용적인 요 지역이지. 그죠? 이 지역인데, 얘도 토지 이용 규제돼 있어? 없으면, 자, 물어보죠. 자기 마음대로 보니까, 이렇게 하자. 최대 45층까지 건물 지어줄 수 있다. 근데, 네 마음대로 건물 지으려면 이 개발권 사오겠냐고. 안 사올 거냐. 그러니까, 몇층 이상 네 마음대로 짓는데, 나머지 공간 개발권 사오라 했을 때만 이거 사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 뭐 있으면 토지 이용 규제가 돼 있는 지역이에요. 같은 말이 이게. 자, 열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한 결과 이제 농민 여기 있는 땅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보상받은 거지 상대적으로 불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 사실은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개발권이 적용되는 지역은 도심 안쪽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재 개발권 사오는 건축업체라면요. 개발권 사와서 건물 짓는 비용과 건물 짓고 난 다음 나오는 수익 중에 수익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이 높은 지역은 도심 안쪽이 될 수밖에 없다면 이게. 외곽은 절대 이건 사업에 아무 실익이 없어요, 이게. 그죠? 그런 결과, 원주시 중심가에 보니까 원래 고도전에 뭐 있으면 15층 묶여 있는 지역인데, 갑자기 있죠? 이 개발권을 적용한다면요. 어떤 집은 45층, 어떤 집은 30층, 어떤 집은 20층 이렇게 되겠죠? 과거에 만들어진 뭐 지역지역이 완전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결국 가장 큰 단점은 지역 지구제가 뭐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도심 안쪽 우리 과거에 15층짜리 건물이 있는 지역인데 갑자기 있죠? 45층 건물 들어서 있어. 그만큼 이동인구 많겠지. 자동차 혼잡도 많아진단 말이야. 오히려 그래서 이런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게 증가됩니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것만 아시면 돼. 그런데 지금은 공부할 게 뭐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발권 양도란 개념이 거림이 뭐냐. 이 거림을 먼저 기억하시라고. 이런 개념을 먼저 파악하시면요. 나중에 이런 건 접목시면 금방 이게 답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면 한계한 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자, 바로 문제풉니다. 34, 35, 36번 세 개 풀 거예요. 자, 34번부터 들어갑니다. 34번. 개발권 양도제는 공중권 활용 방안인데, 개발권과 소유권이 분리하되, 자, 뒤에 말해서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적 손실을 그 다음에 중요하죠? 자, 여기 보세요. 개발권 상실로 했잖아. 우발적 손실은 뭐 있습니까? 이건 사적 시장입니까? 공적입니까? 사적 시장. 저기 말은 절대 시장 기구인데, 그 앞에 공적 쓰면 안 돼? 그건 중요한 공적 시장이 아니라, 그럼 시장 기구를 통해서 보상받는 것을 써야 됩니다. 그런 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맞는 거죠. 35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초기에 나온 것은 역사적 유물. 우리 현재 서울역 가면 옛날 그 서울역 있지. 그런 걸 보호장이 맨 먼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유역에 있는 역을 갖다가. 그래 보시고요. 자, 36번. 예, 개발권 양도전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했어, 개발권 부여했어? 아니, 매매 대상이 누군데? 개발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을 통해서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그렇게 장난점 문제에서. 자, 일단 그 정도 봤으면 됐어요. 아마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이 그 말입니다. 요 내용. 쭉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책에 있는 내용과 정리해 볼게요, 이제. 자, 책 보니까요. 6절 461페이지 개발권 양도제. 자, 첫 번째 어휘 갑니다. 거기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1, 갈로 1번. 첫째 줄 개발권과 소유권 분리한다. 그 다음에 예, 쭉 가서 뭐 있습니까? 그 뒤에 내용 계속 보셔야 돼.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적 손실을 시장기구, 시장기구를 통해서 다른 곳에 개발결부되어 있는 우발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데, 목적이 뭐냐? 형평성.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즉, 형평성 달성을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니까, 거기 있는, 예, 내용. 큰 2번 내용 보니까, 예, 쭉 가서, 뭐, 내용 경 넘어가서 상관없겠네. 그 다음 장점은 동그라미 1번, 예, 맨 밑에 줄 형평성 문제를 갖다가 뭐 있습니까? 정부 개입 없이 시장 기능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네, 재밌는 건, 거기 3번. 토지 이용 규제를 받는 토지 소유자에게 공공 부담이 아니라 개발권 양조를 통해서 해주어 공공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토지 이용 규제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이 이거야.
말은 참 좋은데, 정부가 뭐, 손안 대고 코 푸는 방식이다 말 뜻이고요. 맞잖아. 원래 규제는 누가 해서? 언놈에서 국가가 한 거 아니야. 국가가 보상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하고 민간한테 부담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결과 국가는 전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말이 말 뜻이. 그 다음에, 예. 자, 갈로 2번 단점에서. 동그라미 1번 제일 끝에 있죠? 세대줄. 효율성 문제 발생한다. 여러분, 지역 지구지 와야 된다. 이 말이 곧 효율성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고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예. 뭐, 다른 건 쭉 필요 없네. 그냥 쭉쭉쭉 그냥 넘어가서 이코노미 갖지 말고. 다만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 있네. 동그라미 1번 다시 볼게요. 다시. 자, 둘째 줄 보니까, 개발 가능 지역의 과밀 혼잡 등을 가중시키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한계병인데, 사회적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말이 이겁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네. 사회적 비용 발생하고 효율성 문제가 곧 다르면 지역지역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마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예, 464페이지 마케팅은 그냥 통과합니다. 지금은. 자, 그래 하시고, 마케팅은 다음 텀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감정평가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 우리 책 공부한 것 중에 오늘 공부한 양이 책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쓸데없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핵심량이 얼마 안 되고. 자, 일단 정리해 볼게. 뭐 이것저것 제가 설명 쭉 두서없이 했는데. 자, 첫 번째 뭐랬는가요? 요거 했어요.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게 PFO요. 항상 얘는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하시는데, PFO란 말을 왜 썼습니까? 가장 중요한 F는 자금, 이 금융이죠. 돈 끌어온다? 뭘 보고?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 프로젝트란 사업의 계획성을 가지고 돈을 끌어온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할 것은. 다만 조심할 거 뭐 있습니까? PFO에선 독립된 회사 따로 있지. 회사 실체 없어. 그 다음에 실제 사업은 사업주가 해. 그런 결과 이 돈을 빌려줬지만 실제 자금 관리는 은행이 관리합니다. 그런 거 아시고요. 그런 결과 은행이 돈을 관리한 결과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나도 전혀 이 개발사업에 아무런 영향 안 준다고. 또한 같이 은행도 일정 분의 책임지니까, 그죠? 돈을 관리해주는 책임지니까 결국 비록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이 빌려준 것보다 적다 해서 사업전 책임 증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이제 특징을 좀 봐놓으시고요. 두 번째, 우리쯔란 말 우리말 번역은 부동산 투자 신탁이지. 예, 부동산 투자 신탁에서 크게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예, 신탁에서 직접 관리한다. 자기관리조죠. 그 다음에 맡긴다. 위탁관리. 기업이 구조조정형에서 만들어진 게 기업 구조조정 원리자로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얘는 있는 거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지금은 물론 이제 우리 특히 이런 거 이 주식을 갖다가 1인당 소유 한도를 보니까 소유 한도가 얘는 30, 40 의무정 없습니다. 주식을 공모할 때 항상 뭐 있습니까? 얘가 30%입니다. 의무정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이 있는데 설립은 5억, 3억, 3억이지. 최저자본금은 얘는 70억, 50억, 50억. 뭐 이렇게 흘러간답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이걸.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개발로 넘어가면요. 예, 첫 번째, 개발 과정과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개발 과정이 중요한 게 2단계, 4단계, 7단계지. 2단계는 반드시 앞에 예, 비, 또는 전, 이 말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4단계는 뭐 있습니까? 이런 말 없이 그냥 사업타당성 이런 말 나옵니다. 사업타당성이. 7단계는 마케팅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2단계는 중요한 게 개괄적인 수익성 검토하는 이 말이 중요하고, 4단계는 완전한 분석하는데 기술, 경제, 법률 중에 경제가 중요한데, 이때 경제에선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차이 아셔야 돼요. 시장은 수요 공급, 시장성은 임대 가능성, 그다음에 마지막 타당성 분석에선 타당성 있다라고 판명되어진다 하더라도 선택 또는 기각할 수 있는 거지. 자, 마케팅은 임대활동이 중요하지만 임대활동은 초기부터 하겠다죠. 이때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보시고. 자, 위험은 보니까 법률적 위험, 비용 위험, 시장 위험 있지만 법은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땅을 쓴다 보시고, 그다음 비용 위험은 뭐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쓴다는 보시고, 시장 위험은 중요한 허술. 허술은 분명히 미래 분석이야.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민간 개발 방식. 자,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첫 번째 뭐요? 지주 자체. 두 번째, 공동. 세 번째, 토지 신탁. 이걸 먼저 아시라고. 그래서, 공동은 정가와 사업 수탁입니다. 이건 개발금을 넘겨주는 거야. 이건 토지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넘어간다고. 이건 소유권 안 넘어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TDR은 개발권이 양도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소유권과 개발권이 분리되는데, 어쨌든 매매 대상은 반드시 뭐 있으면 개발권이야. 항상 사적인 매매 되는 거예요. 그러 하시면서 목적이 뭐냐? 효율성 달성을 목적인데, 이때 개발권이 발생되는 지역이든 개발권 정의된 지역은 무조건 토지 용적 규제가 극심한 지역이라고. 강화된 지역. 단점은 지역 지구적 파괴될 수 있고, 오히려 교통 혼잡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물론 관리는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 자, 다음 주에는 뭐 있으면 감정평가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